그렇지 않아도 저 무대 뒤에서 생각의 여름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냐고 물어보셔서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시집을 출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박수 안 쳐주시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학주간 좀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좀 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사흘 마지막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포크 싱어송라이터 생각의 여름 그리고 시인 황인찬님의 공연입니다. 시냇가 시어의 냇물에서 건져 올린 노래라는 제목으로 7편 정도의 시를 비롯한 낭독을 비롯한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생각의 여름이 준비하고 있는 동명의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공연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생각의 여름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장성남, 문태준, 유희경, 김복희, 이혜미, 그리고 황인찬, 민구 이들의 시를 생각의 여름이 어떻게 읽었는지 그 시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길어 올렸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9월 24일 일요일 문학주간 2023 소리채집 시냇가 시어의 냇물에서 건져올린 노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기 김복희 시인. 검은 새가 되는 것, 검은 밤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불빛도 온기도 없는 것, 바람을 타는 것,
어둠이 물었어 너에게.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어둠은 손발이 닿지 않는 큰 상자. 날아다니며 상자를 넓히면 넓어지는 것은 상자의 안인지 밖인지 나인지, 상자를 늘리면 상자 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는지, 그런 걸 세상이라고 부르는지, 나라고 소개하는지. 아니, 상자의 재질이 중요할 거야. 물을 종이에 담을 수 없듯이 흔들려 쏟아진 물은 무엇이건 잘 먹을 거야. 쇠도, 나무도, 바람마저도. 그렇다면 너를 유속이 아주 빠른 물이라고 해봐. 미친 도로라고, 바람을 담으려고 달린다고 해봐. 방향을 가졌다고 해봐. 그러나 너는 갑자기 서야 해. 너는 물이 아니야. 너는 상자로서 담을 바람의 양을 정해야 해. 그만하고 말해야 해. 바람이 물을 말리는 것은 물을 안아 나르는 것, 물을 멀리 데려가 잊어버리는 것, 여러 날에 걸쳐 아주 아주 세상 느린 바람이 된다는 것, 세차게 불지 않는 것. 나는 늘 큰 길이 낯설므로 오솔길을 택하여 가나. 어머니는 내가 가는 길을 염려하실 테지. 풀이 무성한 길, 페랭이가 피고 가을이라
나뭇잎이 버스럭대고 독한 뱀의 꼬리도 보이는 맵디 매운 뙤약볕 속으로 지워져가는 길. 어느 모퉁이에서 땀을 닦으며 나는 아마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거야. 나는 어찌하여 이 배지도 않는 길을 택하여 가는가. 어머니의 기도를 버리고 또 세상에 불빛도 아득하게 누군가 내 속에서 이렇게 답하겠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내 발 앞으로 가슴속으로 눈으로 와 데려가고 있다고. 가을 아침에 자욱한 저 단계와 바짓단에 젖어오르는 이슬들도 오래전부터 아는 듯 걸어갈 테지. 어머니의 염려나 무거워하면서 여전히 걸어갈 테지. 안개 속으로 난 아득한 오솔길에 사각. 앞으로는 우리 자주 걸을까요? 너는 다정하게 말했지. 하지만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걷다가 걷다가 걷고 또 걷다가 우리가 걷고 지쳐버리면 지쳐서 주저앉으면 주저앉은 채 담배에 불을 붙이면 우리는 서로의 눈에 담긴 것을 보고 보았다고 믿어버리고 믿는 김에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겠지. 우리는 이 거리를 끝없이 헤매게 될 거야. 저것을 빛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너는 말할 거다. 저것을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너는 말할 거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빛이라 부르고 사람이라 믿으며 그것들을 하염없이 부르고 이 거리에 오직 두 사람만 있다는 것. 영원한 행인인 두 사람이 오래된 거리를 걷는다는 것. 오래된 소설 같고 흔한 영화 같은 우리는 그러한 낡은 것에 마음을 기대며 우리 자신에게 위안을 얻으며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지.
너는 손을 내밀고 있다. 그것은 잡아달라는 뜻인 것 같다. 손이 있으니 손을 잡고 어깨가 있으니 그것을 끌어안고 너는 나의 뺨을 만지다. 나의 뺨에 흐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겠지. 이 거리는 추워. 추워서 자꾸 입에서 흰 김이 나와. 우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느낌을 한없이 소중한 것으로 간직할 것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소박한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추위와 빈곤에 맞서는 숭고한 순례자가 되어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야. 그것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놀라워서 위대하고 장엄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이걸 정말 원했다고 믿겠지. 그리고는 신적인 예감과 황홀함을 느끼며 그것을 견디며 끝없이 끝도 없이 이 거리를 걷다가 걷고 또 걷다가 그러다 우리가 잠시 지쳐 주저앉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에 담긴 것을 보고 거기에 담긴 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알아버리겠지. 그래도 우리는 걸을 거야. 추운 겨울 서울의 밤거리를 자꾸만 걸을 거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막 걸을 거야. 우리 자주 걸을까요? 너는 아직도 나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나는 너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계속된 일인지 우리는 모른다.
행사 전에 안내 멘트를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실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박수 소리를 통해서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 두 분의 인기 때문이겠죠. 생각의 여름 그리고 시인 황인찬님이십니다. 음악하는 생각의 여름 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인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집사전 위텐시니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여름하고 같이 합심하여서 여러 가지 음악과 시의 정확하게는 음악과 시인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우정이 발생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내가도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저희가 살짝 묻어가는 거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찬 시인님, 이 생각의 여름으로부터 이 시 노래로 만들겠다는 연락을 받으셨죠? 네. 네네. 연락처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단번에 수락해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네. 아, 그렇죠. 네. 네. 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수락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감사한 말씀이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음악을 만들 건지. 아, 근데 생각의 여름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아. 그리고 뭐 워낙 잘 알게 된 건 이제 유희경 시인님과 함께 뭐 이것저것 활동도 같이 하고 위텐시니컬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시니까 알게 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는 분이었고 제 기준 아는 분이었고 잘 하시는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 아 내가 업혀갈 수 있겠다 업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흔쾌히 네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근데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약간 공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가 엄하게 쓰이거나 혹은 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글이 일단은 이제 이 책이 한 권의 책이 나와서 이제 이 독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떻게 찢어지고 쪼개지고 이제 먹히고 안 읽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맡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2차 창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창작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아주 깊게 잘 읽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2차 창작이든 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뭐 갖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읽어주시는 거니까요. 네. 이 얘기 들은 그 창작자들은 솔깃하겠네요. 황인찬 시인에게 일단 어프로치를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열려 있습니다. 종현님에게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냇가 프로젝트 노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종로 4가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인찬 시인의 시집 다 읽어보셨죠? 네네. 네, 그중에서 딱 종로 4가를 고르게 된 어떤 과정? 까닭이 있을까요? 과정이나 까닭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를 좋아한다고 꼭 그 노래를 노래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걸 노래로 만들겠어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고 근데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자동적으로 리듬과 함께 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 호흡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음악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시가 좋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를 읽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 비트를 타는 느낌이 저에게는 네 그게 들리면서 활자 언어로서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 또 다른 리듬을 내가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혹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가끔 뭐 그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한 시집을 읽었을 때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시 전체가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성으로 제가 막 이걸 하겠어 난 시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어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어렸을 때 습작하면서 제가 가사를 쓰는 연습을 할 때 이런 연습을 했었거든요. 시를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곡을 붙여볼까 이런 연습을 했던 그런 어떤 습작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놀이를 하듯이
리듬을 찾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한 15년 거치다 보니까 나왔고, 이 종로 사과 같은 경우도 그냥 책을 쭉 읽다가 희재 세계를 쭉 읽다가 이 부분이야 까닭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데 여기 노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그날, 보통 그런 게 밤에 찾아와요 쓸데없이, 그죠? 그래서 밤에 컴퓨터를 켜고 인터페이스를 켜고 이제 만들어 봤죠. 예. 한 방에 나왔습니까,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의 한 방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작 부분을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종의, 그러니까 혹 그때는 황인찬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 제가 허락을 받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음악가인 저한테는 시인들은 연예인이잖아요. 독자인 거니까. 그래서 만날 거다 이런 어떤 기대 같은 거는 안 하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서 팬아트처럼 들려드려도 좋겠다, 약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디서 끊지는 조금 고민했어요, 이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냥 한 방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황인찬 시인님 되게 쿨하게 말씀하셨지만 특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2차 창작물로 도저히 참기 힘든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시를 노래로 만들 때 특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우. 그다음에 그 낭독을 음악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낭독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낭독가들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죠. 이렇게 낭독해도 되나? 근데 전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 많아요 그런 경험이 저는. 그래서 생각의 여름님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할 때 좋죠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인들이 각자 자기 리듬을 가지고 시를 쓰잖아요. 자기 리듬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 리듬하고 어긋나면 뭔가 되게 억지로 만든 것 같은 음악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되게 불안했는데 너무 저한테 들려준 음악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자신 있게 황인찬 시인님의 연락처를 넘겨드릴 수 있었다, 그런 후일담을 얘기를 하고요. 도중에 나오는 소리가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인 거죠? 눈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발자국 소리는 사실 제가 직접 녹음하진 않았고 아직은 녹음할 계획이지만 요거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 모아요. 이런 발자국 소리라든가 자연의 소리들, 가지고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 변조해서 만든 건데, 이게 종로사가,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 종로사가라는 시에 꽂혀서 이제 이 부분을 노래로 만들었지만 종로사가가 정확히 어딘지에 대한 감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로사가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종묘가 있고 세운상가가 맞은편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저녁에 갔는데 이제 낮에는 어르신들이 좀 계신 것 같고 저녁엔 굉장히 고즈넉한데, 이렇게 두 사람이 오래된 거리를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발자국 소리로 표현해 보자. 그리고 그 종묘 앞이 약간 이런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아주 깔끔한 길이 아니거든요. 흙길도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한번 삽입을 해 봤어요. 혹시 이 시 음악 만들면서 황인찬 시인한테 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궁금한 거라든가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없으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저자 앞에서 공연을 직접 하니까 처음으로 지금 눈앞에서 들려드리는 건데, 약간 뭔가 죄짓는 느낌 있잖아요. 혹시 약간 혹시 마음에 안 차는 어떤 부분이 아니면 막, 아니 이 구절까지 공개 처형이잖아 그거는. 이 구절까지 쓰지 왜 여기서 잘랐을까? 뭐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약간 불안할 거야, 그지?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죠. 예. 이거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으신 건 아니죠? 아니 오늘 처음 아니고 이제 곡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듣고 저는 그냥 좋아, 너무 그냥 감사하다 말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 문자로,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서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옛날에 노래방 같은데 가면, 우리라고 해도 되나? 그 노래방에서 자기 노래한 거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하셨군요, 녹음을. 해보셨군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대요.
내 노래 들을 때의 그 멀쩡한 정신으로 내 노래 들을 때의 괴로움과 다른 어떤 감각이긴 한데 이 노래 또 이렇게 따로 한번 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말고? 따로요. 네. 괜찮으세요? 듣기? 저 아까 제가 잘 업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업혔다. 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운 좋게.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염치 없는 느낌? 그래서 내가 업혔으면서 내가 업은 것 같지 괜히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 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튼 황인찬 씨는 마음에 드신다고 따로 들으시기도 한다니까 언젠가 낭독해서 이 노래를 사람들한테 들려주십시오. 한번 라이브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제가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 제가 MR을 제공을 할 테니까. 아,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갑자기 나와. 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이, 너무하다. 너무 이게 아니야. 잔인하다. 제가 어제 행사 때 박연준 씨한테 발레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사람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야. 네. 보이셨어요, 그래서? 안 하셨어요. 아. 네. 그 연준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황인찬 씨님 이번 시집 엄청 사랑받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 좀 약간 불량한데요. 그 사실 무책임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소리채집이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음악적 리듬으로 한정지었을 때 이번 시집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요. 근사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이 종로사관의 시로 그 시를 음악으로 해주신 걸 들으면서도 하시겠던 말씀을 듣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지만 사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리듬이나 소리로서의 리듬 같은 것들을 시를 쓸 때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현대시의 좀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리듬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데 그 와중에 또 그 안에서 어떤 리듬을 발견하셨다는 게 저는 또 깜짝 놀란 지점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리듬 자체를 막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쓰면 쓸수록 어떤 거랑 가까워지게 되냐면 목소리랑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랑 완전 동의합니다. 가까워지는 게 있고 그 육성이라고 할 만한 거랑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낭독할 때도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 시를 낭독할 때도 되게 이 방식이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첫 번째 시집이나 요 희지의 세계 쓸 때까지도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주변 동료들이 맨날 저 낭독하는 거 되게 놀렸거든요. 맨날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게 낮게 심각하게 한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사실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의 실린 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깔고 낭독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조금 더 육성에 가깝게 그냥 편하게 편한 호흡으로 편한 리듬으로 그냥 읽어야 되는 시들이 훨씬 많아졌고 아마 뭐 리듬 자체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시라고 하는 걸 대하는 방식 자체가 좀 더 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좀 더 목소리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자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시인들의 낭독을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황인찬 시인님의 시 낭독은 정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굳이 따지자면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시 낭독회 황인찬 시인 시 낭독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뭐 손을 굳이 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황인찬 시인님의 시 낭독회를 제가 사람들한테 되게 권해요. 왜 그러냐면 귀가 녹잖아요. 근데 황인찬 시인 시 낭독을 들은 다음부터 황인찬 시인 시를 읽잖아요. 목소리가 재생돼요. 귀에서. 엄청 좋죠. 뭐야 이 반응은. 엄청 좋아서 저는 그래서 황인찬 시인의 이번 시집도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좀 더 가벼워졌달까? 좀 더 편안해졌다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인님께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이번 시집에 음악이 될 수 있는 시가 하나 있다면 낭독을 하나 부탁드리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소리를 의식한 거여도 좋다. 시 한 편 낭독을 저희가 황인찬 시인을 여기서 모셨는데 시 한 편 듣고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랑 생각의 얼음이라 농담처럼 그 시제 세계에 있는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한번 다 달려보자 농담을 했는데 그거는 좀 못할 짓인 것 같고
시 한 편을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를 골라오셨는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소리 다 소리나 리듬 자체를 막 생각하면서 쓰는 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그래도 이 시집에 그래도 한 편 정도 있던 것 같긴 한데 한 편이나 한 편 이 시집엔 정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을 감안해 보니까 네. 음악으로 만든 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음악이 된 시가. 그러니까 어디서 음악이 됐어요? 그릇 없어요라는 시인데요. 이게 재미공작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랑이란 친구랑 같이 음악 만들기를 즉석 음악 만들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둘이 같이 음악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시인이니까 저는 가사를 준비해가고 그리고 이랑이 뮤지션이니까 그 친구가 음악을 같이 거기에 씌워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 중에 그나마 최근에 썼던 시가 그 그릇 없어요라는 시였고 그냥 이걸 어떻게 잘 바꿔서 쪼개서 해주려나? 라는 생각만 하고 이 시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알파벳 중에 뭐 좋아하냐 그러더니 고르라고 하더니 이렇게 골랐더니 그걸로 그게 코드라고 그걸로 기타 소리를 이렇게 쨍 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무슨 음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도 멜로디를 만들게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릇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심지어 거기 와주신 분들이 같이 함께 계셨던 분들이 또 그 코드 소리를 듣고 화음을 만들어가지고 화음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재미공작소에서 오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근데 정말 살면서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무시무시한 순간이었는데요. 그거 가서 제가 노래 부르신 거네요? 네. 아 그리고 저 네. 부르게 시켰어요. 아.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 노래를 다 한 거. 여기서 조금만 늘리시면 돼, 조금만. 아, 방금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아니 아까 했잖아 네. 그릇 없어요 이건 했잖아요. 그게 진짜 약간 그 이랑 친구가 자기 이런 음악 진짜 너무 처음 들어본다고 자기랑 작업하자 그래갖고 제가 막 안 한다고 막 이랬었던 네. 그게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시인왕인찬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는 걸로. 상상을 해보시고 일단 시를 읽고 도망가야겠다 진짜. 네. 그릇 없어요. 사람들이 그릇을 나른다. 그릇은 흙 속에서 끝이 없다. 그릇이 나오면 일을 모두 멈춰야만 하고 로마나 경주에서는 이런 일이 잦다고 했다.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쩌지 집에는 돌처럼 굳은 빵과 맹물에 가까운 스프뿐인데 그걸 담을 그릇이 없는데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져갔어요. 그는 거실에 주저앉아 말했다. 집은 춥고 어둡고 먼지가 많다.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곳 같다. 다시 집 밖으로 나오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그릇과 함께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그릇이 자꾸 늘어나서 이제 온 세상이 그릇 천지다. 사람들은 그릇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릇을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 눈이 아주 푹신해서 그릇이 깨지지 않았다. 그 모든 시인이 황인찬 시인처럼 낭독을 멋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다음에 낭독할 차례 가지고 미리 밑밥으로 깔아보고요. 자 이제 세 곡 남았는데 시내가의 노래들을 더 들어보려고 해요. 황인찬 시인은 먼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프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독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영업하실 만한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달라. 영업. 네, 영업. 뭔가 홍보
친구 거든 내 거든 뭐 아, 절찬리에 판매 중인 예, 문학동네 신인서 194호 황인찬 시집 이건 내 마음이라고 하자 아마 오신 분들이라면 한 권쯤은 사셨을 것 같은데요. 시집은 선물하기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 권 더 사시고 두 권 더 사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열심히 뿌려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제가는 진짜 이 새삼 이 시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까이 있고 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멜로디를 붙여서 이 시를 읽는 일이 정말 아주 아주 깊게 들어가서 시와 함께 움직이는 시와 함께 호흡하는 그런 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다 함께 이렇게 깊게 시에 들어갔다가 나가실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형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의 여름과 저는 이제 나머지 약속되어 있는 노래들을 향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다. 유희경. 중국 소년이 있는 작은 공원에는 비둘기가 여섯, 겨울나무가 스물. 그러니 소년은 비둘기를 쫓고 그림자 가늘은 겨울까지에는 아무것도 앉지 못할 것이며 하품하는 사람의 턱처럼 새들은 돌아오고 말 것이며 이것은 우연도 자기도 아닐 것이며 오늘은 춥고 먼지 많은 계절이 평범. 중국 소년이 있던 작은 공원에는 비둘기가 다섯, 겨울나무가 스물. 그러니 소년은 흥미를 잃은 참이고 정오에 비친 저녁의 색으로 공원을 뒤덮어갈 것이며 새 중 한 마리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나무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며 공원은 남아있는 것들로 우연도 자기도 되지 못할 것이며
원경, 이혜미. 썰물지는 파도에 발을 씻으며 먼 곳을 버리기로 했다. 사람은 빛에 물들고 색에 멍들지. 너는 닿을 수 없는 섬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미간을 좁히는구나. 수평선은 누가 쓰다 펼쳐둔 일기장 같아. 빛이 닿아 뒷면의 글자들이 얼핏 비쳐 보이듯 환한 꿈을 꺼내 밤을 비추면 숨겨두었던 약속들이 흘러나와 낯선 생이 문득 겹쳐온다고. 멀리 생각의 남쪽까지 더 멀리 소중한 것을 잠시 영원이라 믿으며 섬 저편에 두고 온 것들에게 미뤄왔던 대답을 선물했지. 구애받는 것에 구애받지 않기로 했다. 몰아치는 파도에도 소라의 품속에는 지키고 싶은 바다가 있으니까.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을 모래와 바다 사이에 묻어두어서 너는 해변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하나마다 마음을 맡기는구나. 먼 곳이 언제나 외로운 장소는 아니야. 아침의 눈꺼풀 속으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밤의 마중, 꿈의 배웅. 바래다 줄게 파도가 칠 때마다 해안의 경계선이 손을 내밀듯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시내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교님? 그때 네. 관객분들이 그 오셨던 분들이
손들어서 참여하셨었잖아요, 낭독에. 맞아요. 그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혹시 낭독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앞보고 다 계시기 때문에. 어우, 저기 강제로 손 드시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네.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강제로 손 드신 분 말고 옆에 강제로 손 들게 만드신 분. 그쪽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어달리기 민구. 이 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다음 생이 있다면 죽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 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더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가 나를 따라잡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잊고 각자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자. 불 꺼진 조그만 방에서 누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쿨쿨 기대 잠든 환한 등짝처럼 사람의 나이로 깨지 않는 꿈을 꾸자. 이 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는 건 뻔한 드라마 같은 일. 내가 넘어져도 뒤도 안 돌아보던 네가 오늘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다. 살아있는 개처럼 긴 트랙을 전력으로 질주한 선수처럼 피곤한지 그아 하품을 하고 있다. 사람의 나이로
깨지 않는 꿈을 꾸자. 이 다음에는 너에게가 될게. 사실 어제 그 누구야 박연준 박혜리 씨 공연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살짝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네.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시 형식이 이렇게 지워진 다음에 남는 그 뉘앙스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노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 앨범으로 혹시 만나볼 수 있습니까? 녹음을 마쳤고요. 네. 얼마나 게으르면 팬들이 이런 반응이니? 녹음을 마치고 이제 문학주간이 끝나면 좀 후반 작업을 해서 현재 내년 초를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시인들께 다 허락을 받고 또 출판사하고도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지만 시를 좀 덜 접하셨던 분들이나 시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음악에 조금 관심이 덜 하셨던 분들이 더 좀 더 아실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를 위해서 물론 저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CD로 만들어서 CD가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CD로 만들어서 시집 황인찬 시인의 새 시집과 함께 이렇게 선물을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유희경 시인의 새 시집도 같이 예. 자 오늘 공연 소감하고 객석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학전 블루라는 곳이 이제 예전에 많은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또 그런 분들이 선배님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공간인데 제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유희경 시인과 그리고 문학주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도 좀 꿈 같은 느낌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분들께 제 노래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시를 제가 좋아하는 시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황인찬 시인 시를 비롯해서 저의 주변에 있는 멋진 시인들의 시를 한번 부끄럽지만 좀 드려봤는데 이 시들 중에 한 시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남아서 혹시 다음에 이 시집들을 한번 사시거나 그런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본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생각의 여름의 팬이거나 팬이 되신 분들 우리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 생각의 여름 노래 한 곡 정도 더 부탁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그냥 기다려봐. 근데 생각의 여름이 거절하고 우리 그냥 나가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2023년 문학주간 소리채집 그 세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행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획한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잡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마치 끝날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전부 1이죠. 1입니다. 뒤에서 조명을 해주시는 분들 마이크 순서대로 켜주시는 분들, 티켓 받거나 안내하거나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만드는 것들도 다 1인데요.
저희가 일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객석등 불 켜주세요. 안 켜주시면 그만이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뼘 더 마음을 써주시는 일인 것 같고 저는 제가 배운 세계에서는 그것이 문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학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좀 더 크게 쳐주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을 일로 끝내지 않게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나고 사인회 있을 거니까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사인 받으시고 저랑 생각의 여름이 퇴장한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달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제가 리허설 때 함께 나가자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사를 치기로. 저 희경 시인이 사실 극작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계획을 하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작은 건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노래, 근데 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들을 이렇게 쭉 읊어놓고 제 노래를 누추한 걸 들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제 노래 중에 그러면 손과 손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손과 손이라는 거는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하면 배 모양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손 위에 어떤 손이 얹어져서 밤을 다행히 무사히 불면의 밤을 혹은 고통의 밤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인이든 부모님이든 아이이든 반려동물이든 반려식물이든 인형이든 뭐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서로의 손 위에 담겨서 밤을 항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의 손 서로에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있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서로에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있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고맙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